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게임패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벤치 환경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우스입니다. 제가 마우스 성능 좋은 제품들을 사실상 다 사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가 8000Hz인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가 1000보다 높은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레이저 바이퍼 8K, 커세어 세이버 프로, 자원코닉 M2K라고 카본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작은 핑거그립 마우스인데 걔도 이제 8000Hz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시킨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택배 배송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톰팜의 하이드로젠이라는 마우스도 있긴 한데 이건 국내에서 별로 안 유명한데 이것도 8000Hz를 지원하는 마우스입니다. 아무튼 더 있기는 할 텐데 제 마음에 들거나 막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우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데스헤더 V3입니다. 데스헤더 V3 프로 같은 경우는 무선 제품이고 유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 가장 기본적으로는 1000Hz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4000Hz 동굴을 별도로 구매를 했을 때 무선 기준에서 4000Hz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스헤더 V3 유선 제품 같은 경우는 8000Hz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퍼 8K 이후에 레이저에서 8000Hz를 지원하는 후속 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봐야겠죠.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포장은 기존이랑 비슷하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코팅이 다르네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데스헤더 무선 제품입니다. 성명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선 버전은 코팅이 완전 다릅니다. 유광 코팅은 아닌데 벡스 XE 코팅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 요쪽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웃셋. 이게 지금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 잡았을 때 느낌은 기존 마우스에 비해선 조금 더 미끌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뭐 사용하면서 땀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실체감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기존에 비해선 땀이 조금 더 잘 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의 코팅이긴 합니다. 뭐 사이드 버튼 코팅도 약간 다르네요.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더 매끈한 느낌? 일단 클릭감 무선 버전 좀 다릅니다. 내부 구조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위치 자체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일단 휠 자체는 그냥 내부 구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 아닐까? 뭐 키압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피트 자체는 기존이랑 별 차이가 안 보이죠? 근데 피트가 좀 더럽다? 피트가 어떻게 씌워진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하단 피트가 좀 더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케이블 자체는 워낙 레이저 저는 파라코드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흐물렁거리는 건 아니고 약간 뻣뻣스한 완전 뻣뻣까지는 아니고 약간 뻣뻣한 강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편. 케이블 자체로 인한 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무게 유선 버전이니까 당연히 더 무게가 적어야겠죠. 일단은 데스헤더 무선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61.2g이 나오고 제가 피트 튜닝도 해서 살짝 다르긴 할 텐데 대충 61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유선 버전은 58g이 나옵니다. 무게가 뭐 4g 정도 가볍기는 한데 선 장력 때문에 무게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일단 저는 지금 첫인상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과연 내부 부속을 무선이랑 동일할지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까자마자 보이네요. 여기 이제 윤활이 돼 있습니다. 뭐 윤활도 엄청 많이 났네. 이게 데스헤더 V3 프로 나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여기에 윤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사용하면 찌꺼긴다. 그래서 여기를 윤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윤활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판 이 부분이 좀 다르네요. 무게 때문에 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강화가 됐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내구성을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옆 부분도 다르네요.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부분들이 한 군데 더 강화가 됐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죠. 여기는 이제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앞부분은 동일한데 뒷부분이 센터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무선을 분해하고 한번 다시 제조
드립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유격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테프론 테이프로 강화를 한 건데 그 유격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드 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이드를 잡았을 때 이게 안으로 구겨지는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있던 부분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동을 시키고 여기도 강화를 했는데 위치를 이동을 시킨 게 아니고 여기는 뒷부분에 하나 더 강화가 됐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살짝 다른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건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정도가 조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합판을 봤을 때는 무선 버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얘는 배터리가 없는 대신에 아 이게 아까 전에 그건가 보네요.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합판이랑 우겨질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둥 추가가.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대신에 앞쪽 유선 부분 선 이동하는 선제로 맡겼고요. 사이드 버튼 연결하는 부위는 필름 형식에서 케이블이 탄탄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내구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연결부 PCB 자체도 엄청나게 강화가 됐네요. 여기 걸쇠도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좀 더 안 빠지게 강화를 한 게 딱 그냥 눈에 보이죠? 그리고 버튼도 아까 제가 클릭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명확하게 버튼이 다른 것 같아요. 회사 자체는 지금 동일한 것 같거든요. 로고가 동일한데 이게 버튼 자체 네이밍이 안 적혀있는 좀 작은 친구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클릭부 색상이 다릅니다. 명확하게 색상이 다릅니다. 좀 더 누리끼리한 색상이었다면 무선 버전은 유선 버전은 완전 화이트. 엔코더도 다르네요. 바미무에 들어갔던 거랑 동일한 거 라에스인가 뭔가 거기에 주황 색깔 들어가 있는 엔코더라며 여기는 엔코더가 카일입니다. 카일 15라고 적혀있어요. 소음이 훨씬 더 적은 묵뚝한 그런 느낌. 버튼부 자체는 레이저 광축 3세대 들어가서 별 차이 있는 부분은 없고요. 프로세서는 N5240 무선이 들어가 있었었고 얘는 프로세서 사이즈가 좀 다르다? 아 이거 NX 피커네. 이 코세어 키보드에 많이 들어가는 거 NXP LPC528. 이 MCU가 어디에 쓰는 거냐? 바이퍼 8K 그리고 헌츠맨 V2 TKL 뭐 유선 제품에는 이걸 쓸 건가 봐요. 근데 이걸 쓰는 게 52840 쓰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면 최대 클럭이 더 높아요. 52840 같은 경우는 64MHz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150MHz예요 물론 실제로 150MHz를 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것 자체는 2배 이상 이제 속도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선 버전 그러니까 저전력을 설계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는 얘를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동일하죠. PW350DM T5Q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게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마케팅상으로도 똑같은 거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부속들이 꽤나 바뀌었어요. 나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좌우로 묶었었는데 여기 좌우가 아니고 센터에 하나 온 거로 뒷부분이 바뀌었어요. 앞부분은 두 개 다 온 걸로 똑같은데 여기 이제 휠 클릭 같은 경우는 버튼에 뭐 동일한 스위치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개척 결과 부터 알려드리면은 8000S 마우스 그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은 콜링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각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들 있죠? 이 마우스의 폴링 레이트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폴링 레이트를 변경을 하더라도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최대 폴링 레이트 그러니까 8000이면 8000, 1000이면 1000 이거를 따라갑니다. 제가 그거를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데세더 V3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8000Hz에서 결과가 현존하는 마우스 중에서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바이퍼 8K하고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측정 오차 수준이라고 감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0.16ms의 편차가 0.04ms로 측정이 됐습니다. 8000Hz 폴링 레이트로 했을 때 측정 결과고 이거를 1000Hz로 폴링을 낮췄을 때도 여전히 결과는 최고 수치로 측정이 됩니다. 0.18ms의 표준 편차가 0.04로 측정이 되는데 이건 측정 오차라기엔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실제 폴링 레이트가 1000Hz로 낮아졌으면 당연히 훨씬 더 수치가 늘어졌을 겁니다. 표준 편차가 한 0.3ms 근처로 나왔을 거고 평균 같은 경우도 1ms 이상으로 계측이 됐겠죠.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실제 폴링 레이트의 마우스 설정하는 거 상관없이 클릭 응답 속도는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스헤더 무선 제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친구는 4000Hz 동글 그리고 1000Hz 동글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 개 수치가 다
다다릅니다. 이제 4000Hz 동글 결과부터 보시면은 4000Hz 동글의 4000Hz 모드일 때는 0.57ms의 표준 편차가 0.07ms로 계측이 됐고요. 데스헤더 V3보다는 못한 결과지만 다른 1000Hz를 지원하는 마우스들보다는 훨씬 잘 나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희한한 게 이 4000Hz 동글에서 1000Hz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클릭 응답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1000Hz 폴링 레이트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평균이 1.2로 계측이 됐고 표준 편차도 0.29ms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0Hz 말고 1000Hz 동글을 했을 때 바꾸면 결과가 어떨까 해서 이것도 진행을 해봤는데 무선에 1000Hz로 계측을 했을 때는 1.07ms의 표준 편차가 0.35ms로 측정이 됐고요. 여기서 무선에 125Hz로 변경을 했을 때 평균이 1.07ms의 표준 편차가 0.36ms로 계측이 됐습니다. 1000Hz 동글을 썼을 때는 폴링 레이트를 바꿔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 반해 4000Hz 동글일 때만 결과가 다르게 계측이 됐습니다. 요거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결과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생각했던 결과는 당연히 폴링 레이트가 높으면 1000Hz로 낮춰도 4000Hz 기준으로 클릭 응답 속도는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1000Hz로 사용을 할 거라면 4000Hz 동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1000Hz 동글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션 싱크 포기를 하고 2000이나 4000Hz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만 4000Hz 동글을 구매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1000Hz 밑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하면은 4000Hz 동글을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다 센스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1000Hz까지는 모션 싱크가 그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거를 초과하는 순간 모션 싱크 기능이 꺼지면서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더 정밀하게 계측을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으나 정밀도 부분에서는 이게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체감을 하더라고요. 구리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한데? 원래에 비해서 총이 잘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버니님 하는 얘기도 동일했습니다. 뭔가 다르다! 1000Hz 모드랑 4000Hz 모드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4000Hz보다 1000Hz 모드로 했을 때 총이 더 잘 맞는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모션 싱크가 작동을 하는 1000Hz 모드로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됐냐, 데스헤더 V3 프로 조금 비쌌죠. 23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20만원 넘은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유선 버전이라서 10만원대 초반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이 반값 언더죠.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긴 한데 오로지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이 친구 8000Hz 굳이 살 필요 있냐? 살 필요가 충분히 있죠. 왜? 센서 부분은 8000Hz 폴링 디테일을 지원을 하지만 어차피 모션 싱크 때문에 1000Hz를 낮춰서 사용을 해요. 하지만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 8000Hz를 사용을 하나 1000Hz로 사용을 하나 8000Hz 폴링 레이트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더 빠르게 클릭을 했을 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최상급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다른 마우스 측정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슈라 같은 모션 싱크가 없는 애들은 계측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바이퍼 8K 같은 경우는 이 센서보다는 구형이지만 모션 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3950 이 센서가 들어간 애들보다는 조금 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 사실상 이제 EC1하고 경쟁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EC1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충분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그냥 성능 압도적인 후계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대기 별점 몇 점 줄 거냐?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라고 보면 될 건데 사실상 5점은 그냥 남겨둔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깔게 사용을 해봐야 좀 알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하나도 없다. 피트 개선이 안 돼서 나오지 않았냐,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그래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할 수 있는데 피트는 뭐 바꾸면 되죠. 피트가 별겁니까? 성능과 구조적인 결함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피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우스 리뷰들 정말 많이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오, 너무 좋아요. 코팅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코팅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오래 써봐야겠네. 마음에 들어.